주비스 미르칼, 주비스 다이어트는 어떻게 신화가 되었나? 조성경 씨입니다. 2002년 주비스 다이어트를 창립해서 10수년 만에 국내 최고의 다이어트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만들었다. 2020년까지 주비스 그룹 회장을 역임했다. 연세대 경영대 여성 경영자로 조성경, 연 매출 1000억을 목전이던 탄탄한 기업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주비스가 시도한 AI 접목, 이렇게 해서 워싱턴, 이렇게 아카데미 포럼. 미라클, 주비스 미라클, 조성경 지금 아침 청소의 기적. 너는 사주가 좋아? 어떻게? 돈을 무조건 핑크? 몸도 AI? 브랜드? 장사? 세금?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비즈니스는 프레임이 다 했다. 채용부터 퇴사까지 모든 리스크를 줄이다. 스케일업을 위한 전략적인 로드맵. 먹거리. 왜 AI 회사가 되었나? AI 회사. 5천만 원 창업해서 2,500억 회사가 되기까지. 고객으로 주비스가 매는 기적을 경험하지만 실은 주비스가 자체가 기적이다.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회중 말씀이다. 주비스 다이어트 고객들은 기적 같은 일을 많이 경험하고 실제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감사한 후에 기도를 많이 올려주신다. 조비스 광고에 등장하는 수많은 유명 연예인들의 비포 애프터 사진 역시 충격적이라는 피드백이 많다. 그런데 사실 조비스의 다이어트라는 회사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바가 없다. 시작은 이렇다. 나는 32세가 되던 해에 목동시장 골목에 조그만 다이어트 숍을 열었다. 어머니께 부탁해서 모은 갯돈 3천만 원과 동생과 직장을 생활을 하며 모아둔 돈을 합쳐보니 초기 자본금은 5천만 원뿐이었다. 그 가게는 10년 만에 수백억 매출을 올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다이어트 기업을 성장했고 창업한 지 19년 만에 2020년에 전년도 영업이익 17배인 2,500원에 매각되었다. 무려 5천배의 성장이다. 이 최근으로 그 30대 초보 시장이 창업부터 매각까지 어떤 위기를 겪고 이렇게 성장했는지 성취하는지를 들려주는 책이다. 회사가 급성장하는 동안에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도 많았지만은 실망하고 좌절을 순간에 그만큼도 많았다. 주비스 다이어트는 물건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100% 서비스 회사다. 고객들 서비스도 경험하기 전에 수백만 원씩 선불로 이용료를 내야 하지만은 상담을 받지 못하는 10명 중에 9명이 등록을 한다. 등록하자마자 이 11가지 측정 데이터를 분석해드리고 530만 건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감량 솔루션을 찾아내며 컨설턴트가 밀착 관리해서 프로그램 완주를 돕는다. 간단히 말하면 이것은 주비스 다이어트의 서비스 개요다. 물론 이 책에서 다이어트 방법론이나 AI 기술을 소개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비즈니스 세계는 시계전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돌아간다. 방법은 노하우는 전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악의적인 보도, 수많은 사건, 사고에 대응하면서 전국의 직영점을 문제없이 운영하고 그러면서도 10에서 20년 후에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그 과정에서 매출이 100억을 넘고 300억, 500억을 넘어가면서 회사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것이 달랐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대응 방식도 바꿔야 했다. 나는 경영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어깨너머로 경영을 배울 기회도 없었다. 어려울 때 학연지 인맥도 없었다. 사람들은 나를 철갑상으로 부르고 아들은 도배로만이라고 그런다 하지만은 보기보다 정도 많고 상처도 많이 받는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잘 키웠냐고 물으면은 역시 뻔한 대답이냐.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다. 사람. 그리고 싸울지도 모르고 싸우고 싶지도 않은 나 같은 경영자라면 회사의 규모에 맞게 시스템과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어차피 일은 매일 터진다. 당한 누가 잘 대비했느냐의 싸움이다. 시스템이 갖춰진 조직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수습해서 원기치로 돌아올 수 있다.
악의적인 공격에도 품위 있게 대응하고 이후에 그러듯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어차피 성장을 하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아니었을까? 뒤에도 나오지만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나의 멘토인 조서환 회장님의 권유 때문이었다. 특별한 모토 베이스인 조 회장님께 늘 감사한 마음이다. 어쩌면 이 책은 성공 비법이라기보다는 회사 직원 고객이 함께 온 풀을 닦기에 더 가깝다. 그런 거죠. 아침 청소에 기저, 너는 사주가 좋아서 잘 된다. 다잘 된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냐? 프리랜서 강사로 기업이나 강성의 컴퓨터 관련 강의를 했다. 당시 1990년대 말 김대중 정부 시절에 시대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컴퓨터 붐이 일어서 컴퓨터 관련 강의 수요가 대단히 상당히 많았다. 생활을 거쳐 프리랜서로 전향한 후에 대기업, 공공기업, 국가기관에서 컴퓨터 연수 강의를 계속했다. 대기에서 정보 처리학을 전공한 덕분에 컴퓨터 관련 특수 자격증이 있었고 강의 신규가 좋던 터라 기업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왔다. 프리랜서 강사를 하면서 두 가지 느낀 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비정규직의 서러움. 강사를 구타리 장사라고 놓쳐 말하기도 했는데 강의하러 가면 정말 어디 한 군데 가방 놓을 곳이 없었다. 지금 그렇지 않겠지만 그때는 프리랜서에 대한 처우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 두 번째는 수입에 관한 것이었다.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액수에 월급을 받다가 이제는 내가 노력한 만큼 보수를 받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수입이 줄어들고 걱정이었지만은 어쨌거나 프리랜서는 노력한 만큼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 구조다. 선생님 혹시 다른 거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그래서 어느 날 항공기관에서 강의를 하는데 출석부에 없는 40대 여성 티처가 앉았다. 사실 강사 입장에서는 한 명이 더 들어오니까 저 교육자 명단에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그분은 쉬는 시간에 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생님 혹시 다른 거 해볼 생각 없으세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도 잘하시고 설정도 잘하니까 혹시 이 컴퓨터보다는 비만관리나 체형관리 상담 이런 것이 어떨까요? 실제로 그분은 당시 일브랜드에 비만관리 수업을 운영하고 했다. 본인하고 있는 일에서도 확신했던 것일까? 날 보고 잘할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렇게 픽업이 되기도 하는군요. 잘할 것 같다라는 거지. 평소에 귀가 얇은 편에서 저번은 나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고민에 빠졌다. 그래 해봐. 아니면 때마침 수중에 갯돈 3천만 원을 받은 것이 있었다. 옛날에는 농사를 지어서 1년에 한 번씩 개돈을 내는 쌀개라는 게 있었는데 친정 엄마가 들라고 해서 몇 년간 개돈을 넣었다. 일산의 30평대 아파트 분양가가 1억 5천만 원 정도였으니 3천만 원은 꽤큰 돈이었다.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물어보니 남편 역시 당신 말도 잘하고 예쁘고 개 꾸미는 것도 많이 잘할 것 같다. 부연하지만 나는 딸만 다섯인 집에서 둘째 딸이다. 다섯 자매가 함께 살았으니 옷, 화장, 다이어트 최신 정보가 항상 넘쳤다. 아침마다 가방, 신발, 화장품을 가지고 싸우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보증금이 2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 일단 마음을 먹고 한번 해보자. 5천만 원 뿐인데 적당한 것을 찾았어. 목동지역에. 아, 서울로 이름 몇 분이 하면서 들어가 보니 건물주 할아버지의 며느리가 서울거라 삼아하는 샵이었다. 네, 주비스라는 간편에 걸린 비만 관리실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태닝 피부 마사지 등등 이렇게 이 샵을 어떻게 그렇게 해서 나는 권리금 없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 내기를 하고 건물주 할아버지가 임대 계약을 했다. 당시에는 장사가 잘 되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인수했을 때 고객이 총 10명이었다. 그렇게 나는 32세의 작은 가게 사장이 되었다. 엄마가 만난 점쟁이의 말에서 너는 뭐든지 잘 된다고 했어.